의정부 영어학원 두 곳에서 강사와 초등학생 등 1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4개 초등학교는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양주시 당원협의회는 GTX 신호선 양주역 정차 필요성을 주장하며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두천 미군기지에서 드론 정찰 훈련이 진행되면서 시민 민원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 지역 경기도 의원인 유광혁 의원이 미군 드론 정찰 훈련으로 시민들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가 소득 하위 80%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지급을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나라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의정부 영어학원 두 곳에서 강사와 초등학생 등 1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의정부시는 원어민 강사 2명이 지난 24일 양성 판정을 받은 뒤 두 학원 강사와 수강생 등 160여 명이 검사를 받아 모두 9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어민 강사 2명은 홍대 모임에 참석했다 접촉자로 분류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4개 초등학교는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9살 남자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마을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는 24일 오후 1시 56분쯤 의정부시 흥선동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했습니다. 숨진 A군은 횡단보도 위에서 사고를 당했으며 마을버스 운전자는 A군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발생 지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고산 신도시에 왕복 4차선 도로가 생기면서 기존 마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LH는 이번 달까지 주민 불편을 해소할 대안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아직 뚜렷한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속내가 있는 건지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 도로는 4차선 도로가 개설이 됐는데 그 구성마을 그 신숙주 묘소 입구 들어가는 입구가 좌회전이 안 되고 약 한 3km 정도를 올라가서 유턴을 해가지고 내려와서 우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 건설로 두동강 난 의정부 구성마을 LH는 주민 민원이 제기되자 이번 달까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의정부 시의회는 최근 LH 서울 지역 본부 관계자들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시켰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의원들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교차로를 LH가 비용을 들여 만들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따르라는 겁니다. 하지만 LH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LH 측은 권익위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의정부시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가 대책을 내놓기로 약속한 기한까지는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LH가 계속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고산지구의 1차 준공이 이번 달 말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LH가 준공 권한을 갖고 있어 준공이 나면 시설에 문제가 생겨도 LH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LH가 독단적인 준공 검사를 완료하고 시설물을 임의적으로 준공 처리함으로써 추후 택지지구 내 기입주한 주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민원 증가로 관할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 업무가 수반되며 의정부 시의회는 LH가 택지 개발 사업 완료 후 공공시설을 지자체에 넘길 때 지자체와 협의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관련 지침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재훈입니다. 국민의힘 양주시 당원협의회는 GTX 신호선 양주역 정차 필요성을 주장하며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양주시 당원협의회 안기형 위원장은 양주 역세권 사업과 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이 예정돼 있는 양주역에 GTX가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GTX 신호선에 양주역이 생기지 않으면 많은 양주 시민들이 의정부역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을 것이며 양주역 정차는 열차 운행 속도나 시간의 영향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GTX 신호선은 양주 덕정에서 수원을 잇는 노선으로 양주 시내 정차역은 덕정역 한 곳뿐입니다. 유광혁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회 자유 발언을 통해 미군의 드론 정찰 훈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은 미군이 밤늦은 시간까지 군사용 드론 정찰 훈련을 실시해 동두천 시민들의 정찰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앞서 동두천시는 미군에서 운용 중인 무인 항공기를 저소음 항공기로 교체하고 주거 지역에서 비행하지 않는 등의 훈련 조건을 한미협력협의회에 요청했습니다. 동두천 주둔 미군기지인 캠프 모빌에서 무인 항공기를 운용함에 따라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동두천시가 한미협력협의회에 문제 해결을 건의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민 보편지급을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SNS를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었으며 기획재정부는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또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지급 방식이 결정되면 8월 중 지급될 전망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신규 홍보대사를 위촉했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신규 홍보대사는 가수 진시몬, 주미, 유튜버 겸 가수 예빛, 배우 이가현과 이원화, 그리고 아름드리 다문화 합창단이 임명됐습니다. 경기도의회 홍보대사는 홍보대사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쳐 선발됐으며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 소속 단체 등 기준에 맞는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경기도의회 홍보대사로 임명된 이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과 도의회 주요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경기도의회 사랑합니다. 전 경기도민으로서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된 게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앞으로 배우활동 열심히 하면서 경기도의회에 많은 도움이 되는 도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출범 3년을 맞아 지난 1년간 각 지자체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연속 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세권 중심의 선진국형 전원 도시개발을 꿈꾸는 포천시의 지난 1년을 되돌아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올해 포천시가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은 도시 구조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교통과 주거, 산업이 어우러진 콤팩트 시티, 즉 선진국형 전원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옥정 포천 7호선 연장 사업과 포천 화도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등 교통기반 시설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소훈역은 주거 중심 지역으로 대진대역은 비즈니스 센터와 산학 연계 연구단지로 포천역은 상업과 행정 중심으로 그 외 지역은 생태 관광을 통해 콤팩트 시티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한탄강이라는 이게 숲과 물의 도시를 이렇게 갖고 있고 이것을 동시에 한 6천 개 정도 되는 중소기업 그리고 이런 자연과 함께 사람이 한 어울리는 이런 컴팩트한 시티를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해와서 차근차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는 바로 오랜 기간 논란이 됐던 포천 석탄발전소 가동 문제였습니다. 환경 피해로 소송까지 번졌던 석탄발전소 가동 문제는 최초 승인받았던 유연탄 사용량을 50% 감축하고 환경활동감시단을 만드는 선에서 조건부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소송 후유증으로 자칫 발전소와 포천시 양측 모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됐지만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 시는 절적 사유가 없다면 GS가 신청하는 건축물 사용 승인 및 바이오 SLF 사용을 허가해야 하고 GS가 추진할 상생 방안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시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행 사항이 충족되면 지금까지 갈등을 종결하고 관련된 상호 간의 책임을 면제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협약 사항은 연 1회 이상 상호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젊은 세대 유입을 위해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두 번째로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
젊은 층의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공사를 출범해 살기 좋은 주거 문화 만드는 데 앞장설 방침입니다. 도시공사가 이제 출범했습니다. 과거에는 시설관리공단이었는데 저희들이 좀 더 진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시공사가 설립돼서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이런 주거 문화를 본 사업이 이제 시작돼서 이 밖에 명성산 케이블카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한탄강 권역종합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 농업재단과 문화재단을 설립해 농업발전과 문화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호입니다. 코로나로 침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 11일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우수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데요. 케이블 TV 지역 채널에선 다양한 지역 특산물을 생방송으로 판매합니다. 심다희 기자입니다. 너희는 득템! 모두에게는 보탬!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동행 세일. 1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로 침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특가 행사입니다. 전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와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하게 되니까 국민 한 분께는 득템이 되고 코로나19로 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으셨던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러분 또 전통시장의 상인 여러분들께는 모두에게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케이블 TV 지역 채널도 함께했습니다. 서산 마늘과 원주 감자 등 20여 종의 지역 농수축산물을 케이블 TV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에서 만날 수 있는 일명 케이블 TV판 화계장터. 그동안 가로막혔던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 규제가 풀리면서 하루 3시간 3번에 걸쳐 상품을 판매하는 기획 방송을 진행합니다. 지역 경제의 활력 그리고 생활의 보탬을 위해서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많은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다음 달 11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내수시장을 살리고 경제 선순환을 이끌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TV 뉴스 심다입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이 다음 달부터 동두천에서도 서비스됩니다. 배달특급 가맹점은 광고비를 낼 필요가 없고 중개수수료도 일수준이어서 광고와 배달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출시 이후 현재까지 34만 명이 배달특급에 가입했으며 총 거래액은 26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도내 31개 시군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활기찬 노년을 원하신다면 근육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인체의 근육량은 30살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70살에는 절반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면 요양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여성의 경우 2배, 남성의 경우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 감소증 예방을 위해선 계란, 흰자나 우유 같은 걸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단순한 걷기보단 숨이 좀 찰 정도의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